고소한 향내가 가득한 이곳은요. 바로 철판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부침개라 불리는 오코노미야키가 대표 메뉴인데요. 널찍한 철판 위에 반죽을 붓고 이어지는 현란한 손놀림. 보는 재미가 있죠. 오코노미야키란 고기, 채소,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를 밀가루 반죽에 버무려 철판에 구운 뒤 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인데요. 아, 이곳의 요리는 두툼한 반죽 위에 푸짐한 재료와 소스가 올라가 많은 이들이 줄을 서는 맛집이라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소스도 선택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맛을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의 역주행 포인트 하나.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돼지고기와 닭고기, 해산물 등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문하고 소스까지 고르면 입맛에 딱 맞는 나만의 메뉴가 완성됩니다. 완성과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곳을 찾은 이유라는데요. 수험생들, 어떤가요? 수능 끝나자마자 달려온 보람이 있나요? 맛있어요. 있나 봐요. 일단 되게 퍽퍽하지 않고 계속 촉촉한 상태의 그런 느낌이어서 식감도 진짜 좋아요. 식감 되게 부드러워서 식감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식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드러움. 부드러운 식감에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코노미야키 밀가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뭘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는 요 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오코노미야키에는 밀가루랑 마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고급이다. 약간 부드럽고 약간 그 마의 식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반죽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양배추와 달걀, 마 이 세 가지 재료만 넣고 기본 반죽을 만든다는 건데요. 알맞게 달궈진 철판 위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앞뒤로 굽다 보면 이렇게 두툼한 모양의 오코노미야키가 완성됩니다. 안 흩어지네요. 이곳의 역주행 포인트 두 번째. 특별한 재료로 살린 극강의 부드러운 식감. 전통적인 오코노미 이런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달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랑 마랑 같이 씹히다 보니까 양배추는 아삭아삭하고 마는 되게 씹는 재미도 있고 부드러워서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메뉴 바로 오코노미야키만큼이나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푸짐한 면 요리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역주행 포인트 세 번째. 일본 현지 맛을 그대로 재현한 일본식 볶음면 야키소바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바. 야키소바는 삶은 국수에 채소, 고기 등을 넣고 철판에 볶은 요리로 달걀 노른자를 톡 터뜨려 요리조리 비비고 섞어주면 고소한 맛이 두 배가 된다는데요.